Freebird. 오랜만에 우리 정우 씨 오랜만에 약속 그러니까요.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어요. 아파요. 이렇게 세게 잡으십니까? 아, 대구에서 제가 탈출했잖아요. 아, 드디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얼굴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아, 네. 빰, 빠밤 또 이렇게 깔리시긴. 아. 대구에서 출발했는데 안 깐대요. 아, 대구에서 탈출했는데 내가 말했지. 이제 전에도 얘기했죠. 책상이 없어. 예. 네. 책상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뭐 어디서 여기 아, 온에서 주무시고 오늘 뭐. 오늘 겨우 책상이 생겼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쪽에. 그리고 여기 저희 지금 또 여기 이렇게 녹화하는 그러니까 이게 또 바뀌었어요. 예. 이게 뭐 싹 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옛날에 여기서 찍었어요. 아시죠? 예. 저쪽을 보고 네. 저쪽을 보고 찍었어. 예. 그리고 선미는 저쪽 보고 동기요. 아, 그렇죠. 저, 예, 예. 아직도 있고 아침에도 예. 또 우리 학수 또 PD는 SCV처럼 또 물건을 가지고 아. 줄줄줄줄줄 줄져서. 오늘은 좀 항상 되게 그 프리버드의 최고 패셔니스타 아니시겠습니까? 아, 오늘 네. 오늘 이제 네. 저희 작업복이에요. 네, 저희 작업복인데 같이 밥 먹으러 하는데 네. 아, 정말 창피했습니다. 식당에서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 오늘은, 그래서 내가 네. 내가 모시고 온 분이니까 그러지 마라. 그래서 겨우 점심을 먹었어요. 네, 오늘 좀 야인 필이십니다. 네. 네, 되게 자연 오랜만에 우리 정우 씨랑 또 이렇게 만나니까 네. 참 기분이 네. 뭐 좋은 건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이렇게 나 어떻게 모르겠어. 네. 아니 저 이제 네.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게 또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아, 그렇죠. 아 네. 저희 프리버드에 네. 인재가 하나 들어왔어요. 네. 아이 정말 원어민 네. 원어민이 한 명 들어와서 서울대 항공우주학 네. 쌤 크으, 서울대 네. 항공우주학과 네. 우리 페루 출신인데 아. 한국말을 나보다 더 잘해. 그리고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공부해서 가기도 힘든 서울대를. 네. 영어 써가면서 한국어도 잘하면서 예, 또 프리버드에 얼마 없는 한 0.5%의 또 여성 시청자분들도 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쌤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우리 네. 쌤 한번 네. 저쪽에서 지금 잠깐 촬영 보고 있는데 잠깐 한번 붙여주세요. 네. 아, 우리 쌤입니다. 쌤 네. 서울대 네. 서울대 서울네셔널 네. 뭐야 유니버시티 네. 저 거기 가본 적도 없는데 아. 자 오늘은 스타인버그입니다. 네. 야, 스타인버그 옛날에 참 많이 봤어요. 요즘에는 또 원더걸스가 원더걸스 네. 원더걸스에서 또 생각이 뭐야 이거 하면서 춤추는 네. 거 아닙니까? I feel you인가? 네, 뭐 네, 하여튼 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이 노래가 살짝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살짝 그런 90년대 초반 그렇죠. 레트로 어떤 스타일 그런 80년대 그래서 이런 그 일부러 그래서 이 스타인버거를 고르지 않나 네.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라 체구가 작으니까. 네. 너무 큰 거를 하면은 또 좀 여담인데 아까 정 실장님이 예전에 나이트에서 연주하시던 우리 밴드 분들이 이거 많이 쓰셨다고. 아니 저는 악기 전보다 이 나이트에서 이걸 더 많이 봤어요. 놀러 갔는데 어 이거 예. 좀 뭐야? 그래서 예. 어렸을 때 예. 와. 예. 자 오늘 스타인버거 스프릿 GT 프로 디럭스입니다. 네. 그래서 화이트 색상인데요. 네. 이따가 다른 또 스타인버거 시리즈가 있으니까요. 네. 그건 요거보다 좀 더 고급 버전. EMG 오리지널이 달려있는 버전입니다. 네. 잠깐 뭐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저기 제품 스펙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또 다른 얘기 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 뭐 스타인버거는 헤드는 헤드가 리스입니다. 네. 네, 헤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를 써야 되냐 줄을 양쪽에서 걸어지는 더블 네. 볼 스트링을 그렇죠. 써야 됩니다. 예, 좀 싸증나지만 왜냐하면 줄 끊어지면 야 줄 있냐 해서 서로 빌려 쓰고 이런 아, 미덕이 있는데 그쵸. 더블 볼이니까 옛날에 이 더블 볼 만들어 쓰는 방법도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옛날에 그 줄 뭐 끊어지면 볼 연결하는 제품이 있어. 그걸로 아. 더블 볼 만들어 쓰면 되는데 아, 그러느니 이게 다 안 쓰고 말지 그냥. 근데 더블 볼 스트링이 비쌉니다. 네. 예, 왜냐? 볼값이 6개가 더 들어가잖아요. 예, 볼값이 네. 더 비싸요. 자, 하여튼 더블 볼이고요. 더블 볼 그 대신 걸으면은 이렇게 다시 하면은 튜닝하기는 되게 쉽더라고요. 네, 맞아요. 튜닝하기 쉽고 그다음에 바디는 메이플입니다. 메이플 바디를 사용하고 있고 다 거의 다 3kg 안짝이에요. 아, 기타 무게가. 정말 무겁지 그렇습니다. 않죠? 네. 예. 그다음에 넥도 마찬가지로 넥은 정말 놀랍게도 수르넥입니다. 아, 수르넥. 예. 이 놀랍게 저 비싼 건 센 넥인데 얘는 수르넥이네. 네. 어, 3피스 하드 메이플로 되어 있고요. 네. 24 플랫, 미디엄 점버 플랫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 스프릿 GT 프로의 픽업은요. 스타인버거에서 자체 개발한 험싱엄 타입의 커버드 블랙 커버드 픽업입니다. 네. 그리고 흡사 뭔가 액티브 픽업처럼 그렇죠. 보여지지만 여기 건조 뚜껑이 네. 있나 그래서 확인해 봤는데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아, 그리고 네. 이제 스타인버거의 어떤 핵심 기술이자 그 뭐라 그럴까? 여기 이게 헤드 머신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꼬리 머신이라 그래야 되나? 네.
이게 이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브릿지 겸 네. 튜닝 머신입니다. 네. 걸고 여기에 넣고 돌리면 됩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제 또 프로이드로즈 제품도 많이 썼었는데 네. 네. 이거는 트램입니다. 네. 자, 한번 보시면 살짝 한번 소리 한번 내죠. 네. 자. 소리가 나요. 자, 요 암은요. 네. 요 옆에 그 너트가 있어요. 너트를 네. 풀러가지고 끼운 다음에 다시 조이면 됩니다. 그리고 5단이고 네. 원볼륨 원톤인데 홈싱엄인데요. 원볼륨 원톤 뭐 5단이니까 다 그 네. 픽업 베리에이션 아시겠죠. 네. 자, 줄 가시는 방법은요. 자, 보세요. 이게 요 뒤에 하나가 플로이드 로즈처럼 각계 조절이 가능하고요. 맞아요. 예. 요 뒤에 또 레버가 하나 달려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요건 뭐냐? 전체적인 걸 뒤로 밀었다 당겼다 네. 합니다. 스프링을 이제. 예. 예. 그러니까 줄을 가르실 때는 이걸 쫙 돌려서 앞으로 빼셔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줄의 텐션을 떨어뜨리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줄을 끼우시고 다시 막 조이시면 쫙쫙쫙쫙쫙쫙 네. 하고 늘어나요. 네. 그래서 대가 어느 정도 맞았다 하면 이제 이걸로. 그래서 줄을 만약에 전체적으로 하프 다운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일반 기타보다 편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전체적으로 내려가니까. 네.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정확히 내려가진 않아요. 하여튼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내려갑니다. 네. 이렇게 뒤에 어떻게 보면 플로이드 로즈나 그 아이바네즈에서 나오는 그 액 뭐죠? 제로의 어떤 네. 그 텐션바 역할입니다. 네, 네. 그 텐션바 역할이고요. 그리고 이걸로 네, 튜닝하시고. 네. 일단 네. 튜닝하려면 좀 애 좀 먹겠다. 네, 네. 뭐 해야죠. 뭐. 어, 6번 네. 줄만 대강하시면 네. 맞추실 네, 네. 거예요. 네. 자, 이제 뒤처리는 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요렇게 네. 뭔가 스타인버거의 어떤 오리지널 전체적으로 음을 높이시면 돼요. 네, 예. 그 오리지널리티를 충분히 따라한 어떤 그런 따라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계승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앞에 트러스트 로드를 여기다 놓고 훅 돌리시면 네, 트러스트 로드 여기 군형이 있을 겁니다. 네. 네. 이게 그리고 어디 생산이라는 게 놀랍게도 여기 써 있어요. 붙어 있습니다. 메이드 인 아, 코리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걸 띄어버리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 해도 믿을 거예요. 아, 이거 무슨 소리지? 아, 이거 무슨 그렇습니다. 소리지? 자, 하여튼 그래요. 네. 자, 한번 그럼 픽업별로 네. 소리 좀 어떤 클린하고 드라이브 톤 좀 살짝씩 한번 들려주세요. 네, 노래는 하지 마시고 네, 재빠른 튜닝 후에 네.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소리를 좀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입니다. 네. 옛날에 저도 잠깐 갖고 있었는데 여전히 깔끔한 소리를 지향하는 스타인버거의 기타인 것 같습니다. 예, 또 딜레이를 감사하게 또 걸어주시네요. 자, 이 스타인버거 기타는 옛날에 꼭 이렇게 잡으면 이마에나를 놓칩니다. 막 이렇게 잡고 막 어디가 이마에나야 막 이랬던 기억이. 헤드가 없는 게 은근히 좀 헷갈리네. 근데 금방 적응하실 겁니다 아마. 예, 딜레이 좀 걸어보고 아밍도 좀 깔끔하죠. 하프톤도 한번 놔볼까요? 자, 과거에 되게 테크니션들이 또 많이 지향했던 기타 아니겠습니까? 그 테크니션적인 걸 한번 쳐보죠. 자, 없던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미드 피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잽잽 소리도 아주 잘 나고 있네요. 이 저인가요? 네. 기타 소리만 나는 거죠? 아직 앰프 연결 안 하셨죠? 아, 연결을 했는데 예, 뭐 아무래도 그렇게 고르게 그렇게 밸런스가 좋은 기타는 아, 아니니까 또 예, 그런 상황에 또 연출이 되네요. 그다음에 2단 아프톤입니다. 예. 예. 아프톤이 조금 출력 차이가 있긴 한데 예,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또 표현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브릿지 픽업입니다. 예쁘네요 되게.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중중중 한번 걸어볼게요. 또 중중중은 레벨이 좀 올라가 있네요.
있었습니다. 뭐 하신 거예요? 네, 표현을 해보려는데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근데 네. 이 스타인버거는 뭔가 어떤 빈티지하거나 뭐 그런 거하고는 0.00001%도 네. 관계가 없는 네. 정말 현대적이고 굉장히 사이버틱한 기차가 지금도 예, 스타인버거 그 어떤 한 길로 가시는 분들 예, 있나요? 그럼요. 아, 나는 이게 너무 좋다고. 스타인버거도 보면은 그 왜 바디가 이렇게 작은 거 말고 큰 바디도 있던데. 네, 맞아요. 그냥 뒤에 공문이 예, 이렇게 잘려 있고 스트레치 쉐입에 그냥 예. 예, 그런 기타도 있고. 정말 가오리처럼 생겼던데 그거. 그렇죠. 가운데가 있습니다. 이제 뽕 뚫려 있으니까. 네. 예. 메리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기타의 메리트? 이 기타의 메리트는 원더걸스가 아닌가? 아, 그렇군요. 이 기타를 치는 분 이름은 뭐죠? 그 원더걸스에서. 이름이 선민가? 선미형? 선미도 기타리스트인데 어. 그 선미는 아니고 어. 네. 어떻게 기타를 네. 치는데 그렇게 달라? 선미야 미안해. 해림. 아. 네. 네. 그런 거. 아 직접 테크니션으로 누가 네, 우리 정 PD님이 예 네, 일일 테크니션 하셔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기타 걸어주시고 하셨다고. 네. 그래서 어떻게 뭐 밥이라도 한 끼 먹었나요? 전화번호는 따셨나요? 아, 오빠 이따 전화할게 뭐 그런 거 안 해? 네. 자, 그럼 이 스타인버거 기타로는 어떤 연주? 뭐 이제 팝 같은 어쩐 좀 연주곡 네. 어떤 필에 어떤 그 90년대 초반 느낌 있죠? 인스트루멘탈 아, 같은 네, 느낌 예. 그런 걸 좀 부탁드릴게요. 발라드를 한번. 아, 발라드 하지 말고 좀 아. 테크닉. 아, 과거에 저는 이제 원더걸스 하지 말고. 아니 원더걸스 말고. 자, 그러면 듣고 오겠습니다. 스타인버거 기타였습니다. 네. 그 스프릿 GT 프로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스냅스라는 또 좀 하위 브랜드랜다. 네. 위에 기종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기대는 안 돼요.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는. 아, 스타인버거는 증오하시나 봐요. 아니, 네. 쳐본 적도 없고요. 네. 뭐 저 제가 한번 이렇게 쳐봤는데 네. 원래 기타를 못 치는데도 아이 더 못 치겠더라고요. 이상해서. 근데 이게 또 적응되시면 편하시다. 아까 딱 치면 진짜 손이 밖으로 나간 적도 있어요. 이게 저도 밖으로. 예. 스트랩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기타 중에 하나예요. 아. SG와 거의 쌍벽으로. 이런 기타가 네. 호너라고 하나도 있었는데 네, 그 네. 독일 브랜드인가 호너. 네. 아 이게 스타인버거도 이게 독일 느낌 아닌가요? 네. 그 소프트웨어 중에 스타인버거라고 또 하드웨어도 만드는 회사인데 있는데 스타인버그입니다. 걔네는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 누엔도나 큐베이스 만드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마 쪽으로 흡수되지 않았나요? 아, 그럼 그렇습니까? 예. 예. 야마는 도요다에다가 자동차 엔진도 납품을 하더라고요. 오토바이 회사였던데 이러다가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닌가? 잘 만들죠. 예. 자동차 엔진 유명합니다. 모터포트도 만드니까. 아, 예. 그렇군요. 예. 사람만 만들면 됩니다. 야마에서. 아, 네. 사람을 만들면 일본 사람을 만들까요? 아니면 각 나라 사람들을 다 만들까요? 네. 다음 시간에 네, 찾아뵙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